색깔이 달라요. 두 팀 포지션이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오. 야, 진짜. 투가, 예, 투빅입니다. 네. 자, 이러면은 스피드와 힘의 대결이거든요. 도우이 댄싱 쪽이 투포가. 네. 지금 딩지롱 야우가 투빅 조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디테일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스피드에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3점 터지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죠. 아, 그럼요. 서로 이제 맞부딪혔을 때 참가 방패 대결로 맞부딪혔을 때 아, 시간이 좁혀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더블 클러치. 아, 샤클락을 23.9초 썼습니다. 판웨이가 와, 진짜 판웨이죠. 네, 진짜 좋아요. 판웨이보다 판웨이인가요? 아, 아니요, 전 판웨이입니다. 네. 네. 저도요. 아, 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요. 자, 점수 1회 동점. 자, 선전한. 네, 돌려주고 역시 이제 코트를 좀 넓게 쓰죠. 투포하다 보니까 넓게 쓰고. 리바운드 단에서 공전한 위험할 뻔했어요. 지금 투포가 있기 때문에 저 포가가 빼가 많아졌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미스매치인데요. 네. 자, 지금 센터가 외곽 쪽에서 포가를 받고 있는데 아주 아웃을 내렸습니다. 파웨이의 스틸. 여기서 파웨이 진짜 파포가 안 하는 게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뭐 지금 좌측 우측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네. 더블 클러치로 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저런 식으로 투빅 조합에서 파포가 코트를 넓게 써버리게 되면 투포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 코너 열립니다. 석점. 아, 좋네요. 약간 멀었죠 지금. 자, 장쥐가 떠봤지만 네네. 거쳐가질 않았습니다. 네, 거리가 약간 멀어서 네. 물론 신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리가 약간 멀었기 때문에 안 닿고요. 자, 투포가 쪽에서 먼저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도기 됐지. 오, 지금 파포의 슛을 막아냈어요. 네. 그리고 루즈볼까지 따는 동전한 읽혔죠 지금은. 완전 읽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잘 막았고요. 네. 동작이 크기 때문에 읽힙니다 두셔드. 자, 다시 미스매치인데 아, 경기가 지금 5대4 상황에서 약간의 지금 필수적인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네, 손을 장추지 선수가 손을 들고 가요. 네. 네. 점수 5대4 상황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개될지는 정리가 되면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게이밍 기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게이밍 기어의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도위디엔징 쪽에서도 지금 뭔가 업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뭐 통역사가 들어가서 네. 지금 또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C 위치를 저희 스태프분이 들어와 보시는 거 보니까 뭐 경기하다가 발로 찼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자주 있거든요. 다른 종목은. 아, 그렇죠. 네, 경기하다가 발로 이제 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긴장하다 보니까. 근데 PC 방송 가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재부팅 하려고 했는데 네. 옆 사람이 갑자기 때리고 올 때. 맞아요. 옆 사람 컴퓨터 껐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큰일 나요. 네.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때 현피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뭐 물론 저 외모가 저는 약간 이미지가 이래서 에,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네, 조심해야 되죠. 근데 네, 실제로 근데 프리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선수들이 이제 PC를 아래쪽에 놔두다 보니까 네. 발로 이제 본인 모르게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멀티탭도 PC 뒤쪽으로 그 세팅을 해주시거든요, 스태프분들이. 아, 지금 5대4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잖아요. 네. 새로운 게임이 됐을 때는 5대4 누적 점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큰 점수는 아니고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뭐 빠르게 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PC 네.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김승현 해설은 PC방 가보셨나요? 가봤죠. 그래요? 전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네네. 많이 했었고요.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 합니다. 아, 랜덤. 네. 그 제 친구가 예전에 그 프로 게이머 중에 김도영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 김도영 선수. 김태영. 아, 김도영. 김도영. 형이요. 아, 형? 네. 그러면은 그 개명한 그분 아닌가요, 김태영? 아, 아니에요. 아, 이게 그 해설이 아니라 이제 선수로서 선수.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승수를 많이 쌓았죠. 동료 그 선후배 중에서 또 유독 스타크래프트 잘하던 선후배가 있었나요? 많았어요. 제 후배 중에 네. 그 박지현 선수라고 네네. 그 원주 DB에서 은퇴했던 선수 있어요. 네네. 아, 그 친구는 거의 뭐 프로 게이머 수준. 네. 아,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잠실에서. 네네. 근데 그 뭐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동희 선수 네. 오셨는데 경기 끝나고 오셨는데 테트리스를
정말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100원 넣고. 아, 100원 넣고요? 네. 현김에 왕까지를 거기서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현황을 거기서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제가 이따가 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있었어가지고 아. 좀 날씬하고 제가. 그러면 네, 한 20년 전이겠네요? 네, 그쵸. 꽤 됐죠. 그렇죠. 네. 네. 그, 네. 그때 현역으로 뛰실 때. 네. 네. 아. 테트리스를 정말 와 지금 다들 손님들까지 다 구경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입구에 있는 그 전층의 오락실인데 2층에 입구에 테트리스가 있었는데 네네. 입구를 막으셨어요. 아, 그 체구도 크시잖아요. 네. 아, 근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동영님은 이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네. 그 2m짜리 신장을 네. 이렇게 180으로 툭 눌러놨어요. 아, 네. 이게 팔다리도 길어가지고 팔도 길고 네. 네. 발이 300이에요. 아, 300이요? 네. 키가 아, 180인데. 와. 진짜 정말 그때 신을 만났습니다. 신을. 테트리스 신. 태신. 네, 정말 최고였어요. 제 우상이었습니다. 아, 네. 네. 선수들이 또 이 강독이 전 선수의 테트리스 네. 말고 또 다른 게임 즐겨 하시는 거 없었나요? 유행했던 게임들. 포트리스. 아, 포트리스. 포트리스. 빨콩. 아, 빨콩 증폭 더블. 예전에 제 친구들하고 네. 빨콩전을 했는데 네. 그 제 친구가 가까이 와가지고 네. 빨콩을 쏴야 되는데 검은 콩으로 저를 떨어뜨려 죽이더라고요. 낙사시켰군요. 네. 번지. 그 당시에 네. 번지라고 맞아요. 했죠. 번지. 맞아요. 그때 포트리스 할 당시에도 약간 그 뭐랄까 좀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오락. 아 그럼요. PC방 내에서 괜히 또 매칭 또 같이 되고 그러면. 그 방구탄 쏴놓고서는 드랍 네. 걸잖아요. 그러니까요. 분필피 돼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때 다 젊으신 분들이었고 직장인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네. 아 노안았냐고 이제 네. 각도 잘못 잡으면 노안았냐고 막 놀리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벨리에서 이 빨콩전은 정말 뭐 무조건 풀샷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 그날 저기 검은 콩 싸가지고 저 떨어뜨리길래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네. 마음이 상했군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농구 게임에서 갑자기 포트리스에게 왜? 아, 왜냐면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정확도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피지컬. 예. 네. 네. 포트리스에서도 정확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집중력 중요하죠. 그 또 원거리에서 딱 상대를 맞췄을 때 그 재미. 희열. 막 포트리스도 프리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요. 특히 이제 뭐 마지막에 버저비터 터졌을 때 네. 그 농구나 프리스타일이나 뭐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회리신공.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야, 이렇게 하죠. 뭐 근데 농구 선수들도 또 여가 시간에 그런 게임들을 즐겨야죠. 아, 그럼요. 어떻게 또 연습만 합니까? 농구만 할 수 없죠. 네.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또 컨디션이 또 그때 다르실 테니까 관리해 네. 주셔야죠. 멘탈 관리.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승현이 형이 나와서 더욱 새롭게 느껴 지고 있다. 아, 프리스타일이 아이고. 더 좋아졌다고. 프리스타일이 더 좋아졌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최고의 섭외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막 그냥 올라오더라니까요. 네. 어제도. J3에 어떤 선수들이 있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J3의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뭐 강정유, 박지양. 박지환 네, 선수도 있고요. 박지환도 있고 캐토톱. 야, 캐토톱. 네, 뭐 배영 선수도 있고. 네. 옹랑 강정유 선수. 아, 지금 뭐 박지환 선수가 네. 정말 잘했죠. 다 캐해 줄게. 아, 그럼요. 다 캐해 줄게. 네. 아. 자. 아, 지금 아직도 김승현 캐릭터 쓸 만하냐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아, 쓸 만하다. 칩스틸 아, 네. 빼고는 다 쓸 만하다. 네. 아, 캐릭터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랬어요. 아, 승현형 캐릭터를 다섯 개나 갖고 있다고. 아, 네. 저 정도면 진짜 사랑인데요. 아, 승현형 네. 캐릭터 리마스터 해주세요. 네, 저거는 아까 김승현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이시티 대표님께서 좀 네. 재계약을 해달라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아, 이제 저작권이 이제 내 쪽으로 좀 네. 네. 어느 쪽으로. 아, 프로농구 중계에서 김승현 해설만 객관적이다. 아. 가장 큰 칭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지금. 아 거의 다 준비가 끝났네요. 지금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기를 해드릴 텐데 기본 스피드가 김승현 캐릭터가 워낙 좋았다고. 근데 실제로도 김승현 선수 전성기 때 11초 때 아니었나요? 아, 예, 저 그렇죠? 100m 11초 때였습니다. 네, 네, 엄청 빨랐어요. 근데 그게 100m가 11초인데 또 순간 스피드가 또 다를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100m보다 사실 순간 스피드가 더 좋았죠. 아, 네. 아. 순간적으로 또 그 속공으로 이어갈 수 그렇죠. 있는 빛보다 빠른 네. 다리와 패스를 갖고 있었는데 죄송한데 그럼 신발 사이즈가 그러면 실제로 저는 280. 아 실제로 아, 착용하는 네. 사이즈가 그러니까 발 크기 말고 신발 사이즈가 네. 아 그러면 뭐 딱 그 정도 이제 보통인가요? 보통 선수들은 보통이죠. 어떤가요? 네 대부분 다 막 295, 300, 330까지도 있고 330 누구예요? 김주성 선수. 아 네. 김주성 선수. 330이면은
거의 한 이 정도 되니까 네, 한국만 아닌가요? 야 거기다가 술 넣어서 먹으면 바로 가. 아 수정망을요? 아 좀 비쌀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예. 뭐 잘들 버시니까. 아 네. 네. 330. 네. 와 쉽지 않은데. 네. 저는 275. 아 저도 접점. 저도 신발은 285 신는데 발이 볼이 넓어가지고 아, 약간 크게 신습니다. 네. 원래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발볼이 좀 좁아야지 네. 신발이 좀 예쁘게. 맞아요, 나온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농구 선수들도 발볼에 좀 영향을 받나요? 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칼발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좀 농구화가 좀 펑퍼짐하다 싶으면 그거 네. 안 신어요. 아~ 좀 얄쌍한 농구화 네, 네. 그런 걸 선호하죠. 그게 뭐 좀 실제 플레이로도 연관이 있나 보네요. 그 발이 안에서 이렇게 신발 안에서 농구화 안에서 움직이면 발목 다칠까 봐 아~ 본인이 무서워서 그런 거 못 신어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땀나고 그러면 또 네. 네. 양말을 네. 두 컬레 신고 하는 선수들이 많죠. 아, 아. 지금 경기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아까 5-4였잖아요. 네네. 3-1로 한 점 차로 비슷하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경기가 준비되면 다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5-4에서 3-1로 뭐 바뀌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한 점 차니까.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네. 아, 경기가 뭐, 네, 포지션 변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투빅 조합 대 투포가 조합의 맞대결로 정리가 될 테니까요. 아, 네. 지금 뭐 550의 발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550은 네. 그러니까요. 아. 발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거는 신장 제,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 수행할 때 오리발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 오리발 그죠? 핀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네, 550 선수는 한 3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40. 네. 그럼 김주성 선수가 진짜 큰 거였네요. 어 그럼요. 네. 자, 발 사이즈 280, 285, 275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한중대회전 경기가 거의 이제 재개가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이제 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업조 보면 네. 보니까. 네. 아, 3-2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려고 네, 하는 네. 것 같죠? 네. 자, 다 비켜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아 이게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네네 시간을 또 쓰고 있죠. 여러분들 아직 못 보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좀 한중 대형전 거의 맞춰지고 있고요. 네 선수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 1초에 의해서도 경기가 좌지우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거기서 또 거기서 비스트 스틸 나오고 루즈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예민하죠. 특히 농구 게임에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네, 지금 한국팀 J3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중국팀들끼리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자가 J3를 만나게 되는데 도위디엔칭이 좀 유리할 거다. 좀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거다라고 네. 했는데 경기 초반의 분위기는 뭐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도위디엔칭이 좀 디테일의 농구를 할 것이고 뭐 김지롱 야호팀이 힘의 농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투빅 투포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누가 더 스피드가 느릴지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패스웍이 워낙 좋았고요. 네. 선수들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 네. 들어와 있고 조건이 경기 멈췄을 때처럼 동일하게 되면 그때 재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점차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도 위디엔징이 공격을 진행하겠고요. 경기 시간은 3분 2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완전 들어갔죠? 스스로 만들었죠? 네. 야, 포인트가 큰일합니다. 지금 점수 확 벌립니다. 사실 네. 사실 그 가드 승부에서 저렇게 아 또 공격권을 가져오네요. 네, 또 뺏기네요. 무너지는데요.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 도위디엔징이 3점슛 이후에 수비까지 네.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따라가기가 좀 굉장히 벅차요. 지금 센터가 네. 투빅이다 보니까 지금 슛 아 이거 공격 리바운드까지 따내네요. 그러니까요. 세총치엔 선수가 지금 포인트 가드가 바로 들어와졌거든요. 저희가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투포가 할 때 포가 한 명이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위치를 빨리빨리 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투포가 운영에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아, 미스매치예요. 미스매치 네. 크로스버 이후에 센터가 앞쪽에서 있는데 석점 속았고 다시 리턴 3포인트 블락에 막힙니다. 네, 미스매치는 아. 이번뿐만 아니라 좀 전 상황에서도 사실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빅 대 투포가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자주 나옵니다. 약간 주저하다가 결국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점수 6-2. 야, 잘 읽었어요. 네. 야, 근데 여기서 또 따내네요. 네, 투빅의 장점이긴 하죠, 사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 골밑 쪽에서의 공간을 내주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잘 접었네요 지금. 판웨이죠. 네, 판웨이 선수가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저런 거 보면. 상대방 뛰는 거 보면서 바로 바꿔주거든요. 투빅인데 투 간호사입니다 지금. 네. 정말. 오, 또 일어났어요. 또 동자나. 야, 아까는 세총치엔, 이번에는 동자난. 이게 투포가의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3점을 내주지 않아야 투포가 조합이 좀 당황을 하는데 네. 3점이 계속 들어갑니다. 맞아요. 야, 그리고 또 투포가 이게 끌려가는 게, 아, 루즈볼까지. 투포가 이게 끌려가는 게 센터가 계속 외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밑 싸움이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게 들어가지를 않았지만 또 공격 리바운드를 세총치엔이 따냅니다. 세총치엔 백업이 너무 좋습니다. 커버가 너무 좋아요. 자, 이건 슛슛인데. 자, 이번에 풋터크 때문에 수비가 좋았고요. 아, 이번엔 동장하네.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세종체.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 차이도 좀 많이 나서 1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팀인. 자, 풋터크점이 나오면서 석점차 하지만 공격권은 도위디엔징이 가져갑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도위디엔징이 확실히 투포가의 장점을 아주 정말 잘 살리고 있는데다가 사실 스피드의 농구를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스틸했어요. 중요한 스틸 해줍니다. 딩지롱 형! 이러면 기회 오죠. 기회 네. 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 했고요. 네. 3점 들어갑니다. 동점! 스크린이 너무 좋았죠? 네. 자, 천저 위에 3포인트가 나오면서 동점이 네. 되었습니다. 센터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스크린까지 서주면 거의, 뭐,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왼쪽 코너 열립니다. 3포인트! 세총첸! 세총치엔이 확실히 해결사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다가 동자란이 세총치엔이 없는 자리 빈 공간을 잘 잡아줘요. 투포가의 스피드감을 정말 잘... 또 천장인데 여기서는 림에 맞질 않았습니다. 자, 여유가 생긴 도위덴지 해줬죠 이번에.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도 크로스오버 당했습니다. 사실 크로스오버를 좀 연속해서 당하고 있어요. 네. 동자란인가요? 네. 동자란? 네. 자, 6점 차입니다. 투포가에게 지금 경기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빅의 장점을 살리려면 백다운 이후에 골밑에서 승부를... 아, 이거는 로봇센터가 골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네. 3점을 던지는데 또 판웨이. 들어갑니다, 판웨이. 파워포워드에 3점이 네. 나왔어요.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센터의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아주 득이 됐습니다. 네. 자, 실수를 줄여야 하는... 도위덴지. 네. 와, 여기서 크로스가 또 성공. 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세총치. 리바운드 너무 잘해줘. 안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스틸이 됐어요. 그 작전을 썼는데 네. 스틸이 됐고 3점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총치. 세총치. 야, 이대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그 작전이었는데 스틸이 나왔어요. 네, 위험할 뻔했어요. 네. 자, 결국 1세트를 도우위디엔징이 가져갑니다. 아, 역시 도우위디엔징 강하네요. 네, 네. 우승후보답습니다. 네, 뭐 디테일에 대한 언급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만 사실 투포가의 무서운 점을 가장 잘 보여준 것 같고 우리나라 팀이 사실은 잘 쓰는 포메이션인데다가 우리나라 팀이 잘하는 포메이션인데 중국 팀도 소화를 잘하고 있다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딩지롱 야호는 사실 상대에게 3점을 좀 많이 허용하면서 경기를 좀 어렵게 이끌어갔습니다. 일단 뭐 판웨이 선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자, 판웨이는 5득점 그리고 3점 슛과 2점을 가져왔는데 세총치엔과 동자난 이 투포가가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습니다. 맞아요. 세총치엔과 동자난이 서로의 빈자리를 그러니까 서로 어시스트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서로 간의 서포트를 너무 잘해줘서 사실상 투포가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요즘에 그 투포가가 대세 메타인지 보여주는 이 가감 없이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한 세트를 내준 딩지롱 야호는 똑같이 투빅으로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네,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판웨이가 사실은 5포인트에 그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판웨이가 스코어 역할을 하는 건데 네. 판웨이의 컬러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상대방의 스피드에 많이 좀 끌려다녔다 보니까 판웨이가 지금 솔직히 한 110점 정도로 내줘야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겼을 때 경기를 생각해보면 지금 2점에 그쳤다, 5점에 그쳤다는 것은 본인의 컬러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3점 슛이 하나 들어가긴 했었는데 판웨이답지 않게 9점짜리 뭐 미들 슛이라든지 덩크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1세트입니다. 딩지롱 야호!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3세트로 가고요. 도우위디엔징 승리를 하게 되면 결승에서 제이슬이 한국팀과 맞붙습니다. 어찌됐든 3, 4위전이나 결승전 무조건 한중전입니다. 아, 그럼요. 일단 예약돼 있어요. 아, 네. 네, 한중전은 3, 4위전 결승전 모두 예약입니다. 도우위디엔징 대 딩지롱 야호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포지션 변화 없습니다. 투포가 대 투빅의 맞대결입니다.
한 번쯤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동전 안에 다이밍 캐치 이후에 공격권 가져오니 네, 센터가 나오죠. 와, 블락 캐치 장추지 완벽하게 읽었죠. 장추지가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공격까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투빅이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이고 인사이드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힘의 농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빅의 가장 큰 강점인데 이런 거가 지금 1세트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코너 선정 최총치엔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 판웨이 지금 천하오양 선수가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바로 지금 팀아웃을 한 거거든요. 네. 센스 있었죠? 그렇죠. 자 1번 쪽에서 백다운 잘 풀렸어요. 스크린을 서주고 파웨이의 득점 맞습니다. 1세트에 나오지 않았다는 네. 그림이 나옵니다. 드림쉐이크를 쓸 수 있는 게 워낙 선수들이 이제 잘 읽기 때문에 저렇게 벽이 없으면 쓰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백장이라는 단어도 쓰고 시야 좋다란 말도 쓰는데 지금 너무 완벽했죠.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점프 패스 훅슛 들어갑니다. 두 점 쫓아가는 도우이 댄징 이번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좀 투빅의 역할을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지금 센터가 장치지 선수가 백다운으로 진입하면서 끌어내주잖아요. 사실 1세트는 좀 많이 끌려갔거든요. 상대방의 동선에. 일단 파네이가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네. 있죠.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네. 센터가 일단 공간을 잘 잡고 있는 데다가 덜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센터 대 센터 선 미스매치 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치지 밀렸어요. 네. 완벽하게 밀었죠 지금. 점수 6대 4, 2점 차입니다. 딩지동 야외의 공격. 자 파워포드 위주의 공격을 해주고 있는 딩지동 야외입니다. 장추지. 포가다 지금 여기. 바로 타이밍의 슛이었습니다. 한혜이가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시야도 넓고 예, 판단도 좋습니다. 네. 지금 패스할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미스매치 이게 자주 나와요 지금 센터 앞에 두고 네 자주 나와요 2회 석점 지금 리바 자리도 좋고요 리바 자리도 좋고요 네, 천하우야 네, 천하우야의 리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완벽한 박스아웃을 잡고 골빛 림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장추지 hey, come on. Throw it to me. 천정의 패스를 받은 판웨이입니다 킥플레이어죠 아 스크린을 세워줬습니다만 이게 센터 파퍼 위치가 바뀌었다면 아마 바로 떡고 때렸을 텐데 위치는 수비 성공 딩지롱 야오 투빅에서 지금 이게 갑갑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로 좀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도우이 댄징 자 지금 세총 체인이 외곽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훅슛 들어갑니다 808 동점 오히려 지금 천하여양이 혼자 빅맨인데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지금 투빅을 상대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장추지 다시 내줍니다. 아 다리 풀렸죠. 더블 클러치 플락 그리고 로즈볼. 네 이번 조금 위험했죠. 네. 자 어느새 분위기를 또 가져오는 도우이 댄징입니다. 네 지금 투빅 대 투빅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딩종이 하고 네. 입장에서는요. 자 투포가 조합인데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아 크로스오버 이후에 3점. 아 1루 패스 동시에 끊었습니다. 천정위 다이빙 캐치. 너무 아쉬운 게 패스를 해줬으면 지금 완전히 열렸거든요. 반대쪽 포가가. 네. 동자란 선수가 열려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 실수입니다. 자 서로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놓치지 않는 판웨이입니다. 판웨이가 확실히 이런 거는 잘해줘요. 네. 미들레인지 쪽에서. 아, 실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도우이 댄징 입장에서는 아 이거 크로스오버 석점 들어갑니다 못 쫓아가요 네, 지금 동전한 스피드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스피드도 스피드에다가 결과적으로 포지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끌려가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석점 오 들어갑니다 천정위 중요한 석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물론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죠? 포인트 카드가 석점을 천도희 선수가 넣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의 포인트 카드가 열렸죠. 아, 노마크였어요. 네. 천도희가 다리에 풀렸습니다. 네. 지금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 있는 J3 입장에서는 딩지롱 야오 팀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세총신 좋았고 나오기가 힘들죠 반대쪽 공과가 네. 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아 화려한 개인기 2회 석점 들어갑니다 동자난 동자난도 그렇고 세총체인도 그렇고 지금 두 명의 포가가 사실 너무 잘해줘요
선하호 형이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을 천정이 스스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야 이거 천정이 두 번의 3점 슛 아닌가요 이거? 맞죠. 네. 더군다나 3점 허용한 이후에 되갚아주는 3점을 맞아요.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부를 와 이거 또 어렵나요? 네. 와 동작한 그럼 또 천정이 차례인데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세총치엔도 동자라도 둘 다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부담되는 건 여전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천정희 선수가 이렇게 때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비 라인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부담이 좀 되죠. 네. 자,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아 그렇지. 어려운 슛. 하지만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도위된 쟁의 공격. 안쪽으로 들어갈 시간을 조여줘 센터가. 그렇죠. 시간을 끌어주고 빅맨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백다운으로. 자, 그리고 외곽 쪽으로 빠져나왔죠. 와, 정찬아. 정찬아니 끝낼 것 같습니다. 네. 3점 차입니다. 천정이 장추지의 스크린. 확실히 보시면은 합이 좋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도이대쟁이 투포과를 활용하는 투포과가 빠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간에 열림의 기회가 오면 바로 때리고 그렇죠. 원거리에서 때리고 근거리에서 때리거든요. 미들레인지 싸움 잘하고요. 자 여기서 3점이 들어가나요? 거의 세긴데요. 아~ 세깁니다. 아, 이건 세기 포죠. 네. 야 이거 우리 선수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겠는데 확실히 잘해요. 디테일도 좋고요. 아, 투포가에 대한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도 워낙 투포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도위디엔팅이 투포가의 두 선수의 능력치가 너무 좋습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빠르게 두 점을 쫓아온 딩지롱 야운데요. 네. 자 이번에 패스해주고 뭐 시간이야 뭐. 네. 자 샤클락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블락 캐치 블락 캐치. 자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2점 차인데 2점 차. 2점 차인데요. 2점을 넣어.